안녕하세요. 저는 한림예고 연예과 11기에 재학 중인 여러분들의 금동이 금동현입니다. 여러분, 저는 오늘 입학생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우선 지금 이 한림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정말로 입학을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입학하는 신입생 여러분들 중에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. 그 친구는 바로 여러분 궁금하시죠? 그 동생은 바로 우리의 해남이 진우입니다. 여러분 기대해주세요. 이제 진우가 저희 한림예고 입학을 하게 됐는데 네. 한번 소감을 말해주세요. 많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이제 한림예고에 오면서 가장 보고 싶었던 형들 있어요? 함께 방송 활동을 했던 금동이 형이나 형준이 형이나 동표 형이나 준호 형이나 이번에 졸업한 진열이 형도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못 보게 됐는데 전 진호 많이 보고 싶었어요. 진짜요? 진호 입학한다는 소리 듣고 3일을 잘 못 잤어요. 설레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진호 이뻐 보고 싶은데 해줄 수 있어요? Of course. 예, 물론이죠. 네. 근데 까먹었는데 네. 혹시 형이 조금 보여줄 수 있나요? 지금 이게 5, 6, 7, 8 5, 6, 7, 8 사과처럼 빨간 물 이뻐 이뻐요. 와, 확실히 저랑 다르네요. 부럽네. 부러워요? 이제 저희가 한번 심리 테스트를 해볼 건데 진우 군 이신전심 게임이라고 알아요? 처음 들어봤어요. 잘 몰라요? 네. 이제 네. 저희가 잘 통하나 알 수 있는 게임이에요. 예를 들면 3 받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. 제가 10가지의 문제를 낼 건데 그 중에서 5가지만 맞추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바로 3초 안에 대답해 주셔야 돼요. 네. 산 바다. 하나 둘 셋 바다. 이거예요. 잘 맞아요. 밥방. 밥. 오. 좋아요. 구멍 찍먹. 찍먹. 우와. 짜장 짬뽕. 하나 둘 셋 짜장. 오. 뭐야. 제 입으로 맞춘 피자 치킨. 하나 둘 셋 치킨. 오. 옷 입는 스타일 단정하게 캐주얼하게. 하나 둘 셋 단정하게. 아, 아쉽네요. 진우는 왜 캐주얼하게 입는 편이에요? 저는 약간 좀 편하게 입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캐주얼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. 휴가가 생기면 집에서 밖에서. 하나 둘 셋 집에서. 아. 휴가를 받으면 밖에 조금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져요.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싶고 축구도 잘해요. 아, 축구 잘해요? 네, 잘해요.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다? 하는 편이다? 하나 둘 셋 들어주는 편. 와, 좋아요.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건 형, 동생. 하나 둘 셋 형. 아, 동생이에요? 네, 동생이에요. 왜? 사촌 동생을 손잡고 데리고 막 어디 많이 갔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. 뭔가를 할 때 혼자 하는 스타일이에요? 아니면 같이 하는 스타일이에요? 하나, 둘, 셋, 혼자. 같이! 아. 혼자 있는 거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. 아, 혼밥해요? 네, 조금. 아, 진짜요? 그런 거 조금 많이 좋아해요. 이신전신 게임을 하다 보니까 맞는 면도 있지만 안 맞는 면이 있다는 게 또 새로운 것 같아요. 반 이상을 맞췄으니까 네. 상을 드려야겠죠. 제가 신우에게 매점을 한쪽 써기를 하겠습니다. 선배님 뭐 사주실 거예요? 진우 뭐 좋아해요? 저 눈에 띄네. 네. 그럼 그거 빼고 모두 사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진우의 각오나 아니면 올해 이루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시험도 잘 보고 싶고 축구도 잘하고 싶고 틴틴이 유닛그룹인데 다 같이 또 이제 올해 데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네, 파이팅 할게요. 곧 나오게 될 그룹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과처럼 빨간 물 이뻐 이뻐. 아까 제가 이뻐 이뻐도 킬링 포인트 이제 보여드렸는데 형 혹시 뭐 보여주실 게 있나요? 아, 저요? CIX 선배님들의 무비스타 하이라이트 부분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